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들을 체크해보는 이슈 파워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한 주 동안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정광우 대표와 함께 오늘 어떤 이슈를 또 확인해볼지 화면으로 먼저 그 주제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에 넘쳐나는 리스크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악재일까? 시장에 정말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우려, 여기에다가 중국발 리스크, 미국 FOMC의 회의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리스크인지 아니면 이것에서 불구하고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시장을 좀 뒤엎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도 1% 넘게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3200선을 일단은 다시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시장이 잘 나가다가 우리도 뭐 3300 돌파하고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뉴욕 시장도 계속 최고치 경신을 하다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차익 실현을 네. 좀 하고 싶어 하던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뭐 일종의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랄까요? 타이밍이. 예, 예. 그러니까는 사실 한두 가지의 뭔가 큰 이슈가 지금 장악을 했다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의 이제 복싱으로 치면은 잔펀치들이 좀 날아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 네.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최근 미국의 상장에서 지금 좀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디디 추싱 관련해서 네. 중국발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면에서 이런 지표들이 좀 피크 아웃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틀 전에 이제 FOMC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회의록에서 조금은 그 매파적인 발언들이 엿보인다. 뭐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좀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증시도 오늘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뉴욕 증시도 오늘 뭐 3대 지수가 0.7, 0.8% 정도 내외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첫 번째 리스크 말씀해 주신 거 중국 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중국 정부가 이 자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하는 것을 좀 제한을 하려고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디 추싱은 뭐 이제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은 이제 좀 강력한 뭐랄까요, 이제 그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뭐 그렇게까지 지금 최근에 갑자기 발현된 특별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미국은 연초에 회계 관련해가지고서 해외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기준을 좀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를 이제 그 지키지 못할 시에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뭐 이제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도 이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상당수의 또 중국 기업들이 미국 IPO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는 기준을 잘 알았고 이를 준수하면은 미국 증시에서 미국 정부에서 별다른 뭐 이런 페널티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중국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미국 이제 사이드에서 봤었을 때 그런 거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중국 사이드에서 봐야 되는 측면인데 중국 쪽에서 볼 때에는 이거를 뭐 특정 기업을 소위 말해서 손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제재를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또 이제 저희가 중국만의 이슈로 보기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그 강도가 센 것뿐이고 뭐 그다음으로 치면 유럽이 세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좀 미온적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이슈가 강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이거 자체가 뭔가 시장을 시스템 리스크로 처하게 한다. 뭐 그럴 만한 이슈는 그래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뭐 위험한 리스크로 생각할 건 아니다. 일단 첫 번째 요인을 좀 체크를 해주셨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경제 지표들도 이제 약간은 피크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중국에서도 역시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피크 찍고 내려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G2라고 할 수 있는 미국하고 중국에서 모두 다 조금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이 예상보다는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요거 또한 미국하고 중국이 좀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서 각각을 나누어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 예상치보다는 확실히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절대 수치 자체가 60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넘어도 저희가 확장 국면이라고 하는데 60을 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든 아주 좋은 그 아주 큰 확장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수치 자체는 여전히 괜찮다. 그리고 세부 지표를 봤었을 때에도 뭐 고용이나 이런 면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고용이 이제 50 미만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전형적으로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병목 현상이 아직 좀 덜 해결된 것, 그런 게 지표에 반영된 것뿐이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이 중국이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를 이제 가장 뭐랄까요, 위기를 덜 겪으면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GDP 성장률도 주요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플러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동성을 푸는 거, 소위 말해서 돈을 푸는 거에 있어가지고서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각종 지표들도 조금씩 내려오는 게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나온 차이신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을 갓 넘은, 그러니까 확장 국면을 갓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지난달에는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공식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약간 인하되는 효과를 정책적으로 누리는 걸 발표했고요. 그다음 이번 주에 국무원 회의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국무원 회의에서 보통 이제 지준율 이런 부분은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화 정책의 여유가 남아 있는 중국이 중국의 실제 경기 모멘텀이 좀 둔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통화 정책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경기를 충분히 부양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과 중국의 이 서비스 PMI를 이것도 일단은 너무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뭐 상황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또 이슈였는데 이 세 번째 불안 요소였는데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처음 봤을 때는 뭐 그냥 그 전에 FOMC 끝나고 나서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하네 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약간 매파적인 느낌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부에서는 이게 테이퍼링이 좀 당겨지는 것이 아니냐. 예, 왜 그러냐 하면은 회의록에서 그 조금 이제 지난 회의들에 대비해 가지고서 이번 회의에서 이제 그 자산 매입을 줄여 나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아, 요 부분이 우리가 예상치보다 당겨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시장 콘센서스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앞당겨지면 빠르면 3분기에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과격한 일부 배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정말로 9월이나 10월을 예상을 했다면은 표현이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가오는 회의들에서 이런 표현을 썼을 거고요. 그 표현이 없이 지금은 얼리어 된, 그러니까는 조금 빨라졌다라고 얘기만 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2월 정도로 여전히 그냥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요거를 매파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표현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이제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면서 상당수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과도하게 치솟을 수 있는 위험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CPI 저희가 뭐 여러 번 다뤄드렸지만은 중고차 지수가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3분의 1씩을 계속해서 두 달 연속으로 차지를 했는데 이 중고차 지수, 이제 맨하임 지수라고 해서 아주 역사 깊은 중고차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나왔는데 그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이 모멘텀은 꺾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달, 그 전전달에는 상당히 이제 빠르게 가격이 상승을 이해해봤습니다. 지금 보이실 텐데요. 근데 6월달 지수 자체는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꺾였네요. CPI에서 상승폭의 3분의 1씩을 차지했던 중고차 지수가 내려온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인플레이션 조금 우려를 덜어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대표적으로 병목 현상이 나타나서 가격이 오른 그런 지수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 병목 현상의 해결,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이번 CPI 발표할 때 중고차 지수를 보면서 좀 이제 마켓 플레이어들이 약간은 마음을 좀 놓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세 가지 큰 요인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아까 뭐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잔펀치, 잽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또 이 코로나 변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고 오늘 이런 시장의 충격, 요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저희가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알지 못하는 새로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뭐 100% 확신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서는 네. 이제 많이 퍼지는 것은 사실이나 치명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증 환자나 사망자 이런 측면에서는 과거 대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실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더 이상 확진자는 우리가 발표하지 않고 중증 환자, 사망자만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정상으로 복귀하는 거, 리오프닝하는 스케줄을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국도 지금 보시면은 확진자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중증 혹은 사망자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만약에 우리도 양상이 해외의 다른 국가들하고 비슷하게 흘러간다. 변이가 미리 퍼졌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크게 이것이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니다. 그렇게 너무 우려하실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약간씩 충격이 오거나 흔들릴 때는 매수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세요. 네, 충분히 이렇게 해서 가격이 좀 출렁인다. 평소에 그 눈여겨봤던 주식인데 내려갔다.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요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 시장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들을 하나씩 리스크들을 체크해 봤는데요. 어떻게 좀 고민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